안녕하세요. 문학수다의 조상렬입니다. 세계의 문화유산 8만 대장경은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대령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8만 대장경이 어떤 것인가 조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은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설법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인쇄물로 만든 대장경입니다. 이런데 이 대장경은 여러 차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당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당시 이제 불교 국가였잖아요. 고려는 이제 여러 차례 큰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란의 침략과 몽고의 침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장경은 1011년도 거란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 대장경 제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6년 동안 대장경을 만들었다가 대구에 부인사란 절에 두었지만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4년 후에 다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조 대장경. 이것이 16년 동안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8만 대장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판이 8만 개, 정확히 말하면 8만 1258개인데, 여기에 8만 4천의 석가모니의 법문이 실렸다 해서 흔히 큰 숫자만 들어서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려 인구의 20%인 50만 명이 동원돼서 16년 동안 이 대장경을 만들었다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었겠습니까? 이 제조 과정을 보더라도 이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어서 40만 그루를 여기에 소모가 되는데, 산 3년 동안 산에다 그대로 놔둔다 합니다. 그래서 산에 전기를 받고 그래야 나중에 나무가 뒤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후에 이제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바닷가에 넣어서 소금물에 또 절여서 그걸 또한 3, 4년 동안 또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판의 크기가 70에 23cm, 두께는 보통 3, 4cm 정도 두께가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글자가 8만여 개의 경판에 담겨 있는 글자가 총 5,200만 자예요. 근데 이 글자가 전부 한 사람의 글씨로 쓴 것처럼 통일이 돼 있어요. 하나의 글씨체로 그렇게 통일이 돼 있고, 글자를 새길 때마다 한자 새길 때마다 큰 절을 한 번씩 하면서 정성을 들여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꾸로 그렇게 새겨야, 목판에다가 거꾸로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덕분에 오탈자가 거의 없다라고 할수 있는 만큼 대단한 바로 보물이 8만 대장경입니다. 이것을 8만여 개 경판을 높이를 쭉 쌓으면 백두산보다 한 500m가 더 높다고 하니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아주 걸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드는 나무는 대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산벚나무 또는 돌배나무 또는 후박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해인사의 대장경 판전입니다. 이곳은 또이 해인사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곳이 통풍이 아주 잘 되고, 그래서 보관하기에 아주 기술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과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판전이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의 민족은 옛날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덕에 인쇄술이 매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긍지심을 가지고 이 8만 대장경이나 조선왕조 실록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걸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8만 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문화유산을 모르면 그만큼 무지한 그런 국민이 됩니다.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잘 이어가야 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